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이 없을 것 같던 겨울도 이제 끝이 나고 춘삼월 봄이 왔습니다. 춘삼월 봄과 함께 오늘은 애터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연말에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문하셔서 공무원들이 거출한 이 장병 위문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고급 장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줍니다.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빈곤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계기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1997년 11월 IMF 사태 이후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보유고가 70억 불이 안 됐어요. 한 69억 불 정도 됐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당장 갚아야 할 외채 원리금이 45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든가 디폴트를 선언해서 우리 빚 못 갚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떨어져서 우리가 수출입하는데 큰 타격을 줘요. 그러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외국 상업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줘.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IMF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유는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평등은 약자의 논리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재벌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뺏을 수가 있어요.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대량 해고가 일어났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계속 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쓸만한 직장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니 3포니, N포니 하는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사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어버립니다. 떨어져버려요. 고용은 더 안 되고 소득 분배는 더 안 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생태계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 생태계를 건전하게 다시 재생 또는 재건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국가적인 문제 말고 우리 애터미를 보자. 애터미는 현재 건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이 건전한 생태계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 생태계도 점점 복원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애터미인들, 애터미 특히 사업자들은 이 생태계를 건전하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한 문명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애터미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조직에 뭔가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이것이 환경의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 이것이 응전이죠. 그 문명 또는 그 조직은 생존 발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 문명이나 조직은 쇠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의 도전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적응적 다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그럼 애터미에서 누가 창조적 소수인가? 그것은 바로 사업자 전체가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리더로서 앞에서 끌고 나가면 애터미 생태계는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창조적 소수에서 발전하던 조직이 왜 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토인빌은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자기의 성취에 도취해서 지배적 소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지식의 빅뱅 이런 것을 더 전부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조직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게 되는 경우 거기에 피터의 법칙, 피터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피터 교수는 남가주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조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직의 상급자는 무능하다야. 유괴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가는 것보다 생산성이 낮다 이게. 그러면 그들이 받아가는 뭘 받아가느냐? 아직 무능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계 조직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능했기 때문에 올라갔어. 그런데 문제는 한 단계 아래와 한 단계 높이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 보는 시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팀장과 샤론은 다루어야 할 사람,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으로 있을 때 샤론에 올라가기까지 그 시야를 길러야 되는데 안 길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야를 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지배적 소수가 돼가지고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조직은 질이 멸렬하거나 성장하지 않거나 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 창조적 소수인데 사업을 계속하시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자들은 모두 애터미의 건전한 생태계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공과 사를 조화시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 이익 극대화, 그것도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결론으로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업자들의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는 뭐냐? 근본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스폰서 비즈니스도 아니고 파트너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자기 비즈니스인데 나만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3대 문화의 하나로 동반 성장의 문화를 강조한 게 여기 있습니다. 파트너, 형제 라인 다 회사 배려하는 가운데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사업만 하면은 전체가 공멸합니다. 자기도 망해요. 두 번째, 원정입니다. 따뜻한 가슴이에요. Warm heart, 원정. 이것은
파트너들의 아픔, 파트너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파트너들의 어려움, 파트너들의 눈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그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가 그 사람 인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다. 차가운 사람이 뭐예요? 파트너들은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지리멸렬해집니다. 크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쿨해도 머리 공부, warm heart, 마음 공부, 그리고 busy hand, 몸 공부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부지런하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게으르다. 그것도 안 돼요.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응? 아주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안 돼요. 이 세 가지 공부를 해야 피터의 법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리더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 가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꼭 무슨 어려운 걸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애터미 사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비즈니스,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애터미 생태계 보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애터미라고 자신합니다. 공정하지만은 그러나 아래를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원칙 중심, 동반 성장, 그리고 나눔. 이게 되면은 생태계가 보존될 거예요. 애터미 생태계가 계속 건전하게 보존되고 발전되면 애터미는 100년 이상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생태계, 건전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창조적 소수에게 있어요. 창조적 소수는 바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래? 애터미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프리 엔트리예요. 엔트리 배리어가 없어. 진입장벽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라니까 자기만을 위한 비즈니스에 와서 언제 어떻게 애터미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계도하고 끌고 갈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들이에요. 바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문화도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현재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문화는 굉장히 고급 문화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생태계예요. 그래서 애터미의 생태계가 건전하게 보존되면 바로 한 점의 불꽃이 대지를 태울 수 있듯이 애터미라는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불꽃에 불과하지만은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사업, 정직하고 선한 행동 이걸 중심으로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2대, 3대 상속이 가능하게 되고 한국 경제 생태계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이어니어, 그 선구자들이 바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창조적 소수들입니다. 우리가 이 애터미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 애터미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어서 한국 경제 전반으로 이 건전한 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